그래요, 가볼게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래요도 왜? 그래요. 누가 뭐 말을 했어요, 말이지? 그래요. 아, 밑도 끝도 없어. 나도 생각해 줄 거야. 그래요, 가볼게요. 네, 네. 야, 네, 좀 갈게. 그것도. 아이, 가, 가, 가. 내 데려다 줄게, 가. 건강 관리 잘 하고. 네, 네. 사돈도 편한 안부나 하고. 네. 전번에 가가지고 전화도 한 통 못 드리고. 네네. 아니, 이렇게 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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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돼요. 네네. 얼른 잘 가게. 그래요, 가보겠습니다. 더운데 막 고생 많이 했네. 네네. 네. 근데 저번에 보니까 장모님이 그 남서방님 갈 때 휙 하고 돌아서서 가셨는데 이제는 가는 모습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보시네요. 달라지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뭔가 애정이 느껴지지 않고선 저렇게 오랫동안 뒷모습 보지 않잖아요. 아니 그나저나 함서방님은 오늘부로 한초딩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지침을 정말 무하는 사람이에요. 강미영 씨는 뭐 하세요? 그냥 이렇게 맥없이 엎드려 있거나 이러고 와서 빠샥 이래요. 정말요? 네. 맥없이 다 정말. 근데 아마 장모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네. 늘 하던 습관대로 아마 저랬을 거예요. 그래서 네. 장모님한테 좀 곤란하지. 하여튼 여배우 얘기만 나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해볼 쪽 하시는데. 아니, 신현준 씨 같은 그럴 수 있겠어요? 장모님 앞에서? 이게 같이 TV를 보다가 어머 우리 와이프보다 훨씬 예쁘다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저희 와이프보다 예쁜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이상하세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한번 묻기 위해서 김범성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네. 와이프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와이프한테요? 네, 네. 나는 항상 20대 만났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난 그대로 지금 간직하고 있다. 아니 그거는 어느 부분이나 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뜻이 아니고 뭐라고? 와이프가 이제 좀 이렇게 여보 막 이러는 걸 못 들어요. 영원 난 영원한 오빠다. 여보라는 말 하지 마라. 여보 이러면 어우 막 영원한 오빠. 아, 여보 이러면 여보 어우 막 그러지 마. 이렇게. 아내를 보면 심장이 뛰나요? 네? 아내를 보면 심장이 뛰냐고요. 웃는 거예요? 신랑 보고 가슴이 뛰십니까 지금도? 네. 아 그렇습니까? 어, 나도 가끔 뛰네. 네, 지금 그러면 형수님하고는 사랑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의리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 의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의리가 아닌데 아니, 왜냐면 아니 근데 그거는 살아보니까 의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변하는데 맞아요. 의리가 있으면 절대 변하지 네, 않거든요. 사람도 의리로 한다면은 오시는 거예요 그거. 움직일 수 있는데 네. 의리는 안 변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예, 예. 평생 변하지 않는 게 의리니까. 아 하나 잡았다. 그렇죠. 하나 잡았다. 예,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예. 제일 예쁘다. 원희 씨는 어때요? 신랑분이 바깥에 나가서 다른 배우가 훨씬 예쁘다 뭐 그렇죠. 장모님 앞에서. 예전에 고현정 씨가 이렇게 뭐 컴백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이가 비슷하잖아, 저랑. 누가 더 젊어 보여야지 말이야. 내가 굳이 말 안 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솔직한 부분 어느 정도 되게 솔직해요. 제가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가시죠. 상처받았구나. 왜냐면 고현정 씨가 저보다 언니거든요. 아우 참. 시 한 번을 볼까요, 김원희 씨? 야, 아니, 내가 아니고 아니잖아. 아, 김원희. 어? 김. 김. 김이 모락모락 겨울 난로 위에 도시락 추억을 생각하며. 시는 아니네요, 보니까. 원 시겨 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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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히. 히.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원희는 그 시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 노래를 들으며 좋아하고 있었겠지. 뭔지 알겠다. 히야. 히야. 다시. 부끄럽잖아. 이거 편집해줘. 김부터 다시 해요. 김. 다시 할게요. 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목욕탕 앞에서. 이거 못 참. 큰일 났다 이거. 빨간 거 이거. 큰일 났다 가봤어. 이거 세 개. 나 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원. 원망하지 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티. 어떻게 처음부터 붙여놔요? 뭐라고요? 붙여. 난 역시 방금 전 역사상 나 이렇게 말린 적은 처음이에요.